괴물이 지나간 자리에 화투장을 든 타짜가 등장해 관객들을 또다시 올인시키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걸 설계한 사람이 다름 아닌 정마담 김혜수 씨라고 그러네요. 무슨 얘기냐고요? 아, 그동안 이렇다 할 흥행작이 없어서 고심하던 김혜수 씨가 드디어 제대로 된 흥행작을 터뜨려 체면을 세우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다시 전화드릴게요. 정마담이란 타짜에서 소위 오랜만이에요. 선수에게 호구를 그동안 엮어주는 어떻게 설계사 지냈냐? 역할로 등장하는 이제 한 무대라고 여인의 할까? 이름인데요. 한마디로 외로운 팽무파탈이죠. 콧단무라고나 할까? 김혜수 씨가 이 정마담 김혜수. 역할로 아, 본격적인 이 얘기도 흥행배우 들을까요? 반열에 오르게 됐습니다. 오장군이라고 김혜수의 별도 파격적인 이름 그냥 전라 붙여요. 연기, 입소문은 이렇게 나기 시작했는데요. 타짜가 추석 연휴를 넘어서며 전국 400만의 흥행 스코어를 예견하게 된 데는 분명 이 부분이 일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타짜의 언론 시사회 때도 김혜수 씨의 파격 누드신이 나오자 기자들의 입가에선 알수 없는 탄식이 새어 나왔다는 후문인데요. 하지만 타짜의 김혜수의 파격 변신보다 김혜수의 재발견에 무게 중심을 둬야 될것 같습니다. 그건 김혜수 씨가 맡은 정마담이란 역할이요. 여타 영화와는 달리 단순 판무파탈이 아니라 영화를 끌고 나가는 중심 인물이기 때문인데요. 무슨 얘기인고 하니 간단히 말해 연기 공력이 꽤나 필요한 배역을 맡았다는 얘기죠. 글쎄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것 같은데 김혜수 씨 올해로 데뷔한 지가 20년이 된 배우입니다. 근데 사실은 별다른 흥행작이 없었거든요. 20년이나 연기했는데 마땅한 흥행작이 없다. 배우로서 고민될 만한 일이죠. 어쨌든 이번에 그런 고민 확 털어보신 것 같은데 타짜의 개봉관 수도 620개 정도로 늘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대로 흥행 설계하신 것 같네요.